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분들 출석 한번 체크할게요.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Teacher Q, yeah. Nice to meet you. 이제 방학 때 우리 Teacher Q하고 도근하고 열심히 공부 좀 하면서 자 지우가 바쁜 틈을 타서 확 치고 올라오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상영님 공부 그래도 좀 하셨다 안 하셨다 했다 7번 눌러보세요. 안 했다 앞으로 하겠다 8번. 저는 채팅방에 오늘 한두 분 넣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과 이별을 했기 때문에 그 가슴 아픈 것을 그분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는 새로운 분과 같이 하고 싶어요. 앞으로 할 것이다? 앞으로 할 것이다. 1번은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메일 남겨주세요, 여기. 지금 남겨주세요, 지금. 호박고구마님도 하시겠다. 호박님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상형님, 제가 앞에서 본 적이 좀 있거든요. 메일 남겨주세요. 제가 초대합니다. 열심히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못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나오는 대화 내용만 봐도 충분히 도움 되십니다. Q 테스크 2002 골뱅이 네이버. 제가 조금 이따가 지금 날려드릴게. 아니다, 지금 다른 분 계시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비밀번호 하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카카오톡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플러스 있어요. 플러스 거기서 누르고 오픈 채팅방 누르고 비밀번호 넣는 거. 아, 닥터케이 검색한 이후에 비밀번호 누르라는 것은 제가 비번을 날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방송 끝나고 들어와서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김여사님 기다릴게요. 예. 이상형님은 거주지가 어디세요? 우리 균형적인 지역 안배를 원합니다. 아, 영인이라 하셨다. 우리 지금 송돈 형님이 용인에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서울 경기 지방에 집중적으로 몰렸습니다. 오방님 좀 더 기다려주세요. 뭔가 역할 할 수 있을 때. 알겠습니다. 역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근데 안에서 서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제가 많이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같이 상호 교류하고 하자고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뭐 종목 퍽퍽 날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호박님 조금 더 열심히 하신 모습 보여주십시오. 공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 롯데 쇼핑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이닉스 질문하신 분은 나가신 롯데 쇼핑 주문하신 분 나가신 것 같네. 김용민님인가 아까 위에 있던데 제가 채팅 안 봐가지고 넘어갔는데. 자, 일단 나중에라도 뭐 혹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죠. 롯데 쇼핑. 롯데 쇼핑 일단 지금 별로 좀 안 좋긴 안 좋죠, 그죠?
이건 기업 내용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제가 롯데마트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접근하는 걸 별로 안 원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20일도 못 올라탔고, 반등 시도 나오다가 크게 밀렸어요. 그러면 접근 금지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하나도 안 사죠. 접근 금지하시길 바랍니다. 타이밍이 아니다. 전 생각했습니다.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자, 우리 도건이와 냥냥이가 아주 분위기 좋게 대화 나누는 거 봤는데, 야, 그래도 재밌는 게, 그참 좋은 게, 장폭 나오고 이러면 도건이가 양양이한테 위로해주고 이럽니다. 양양아 힘들지? 잘 버텨내자. 뭐 이래요. 아, 참 선남선녀지. 선남선녀끼리 썸의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뒤에 블라인드 좀 칠게요. 눈이 아파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또 위로를 해주고 싶을 땐또 위로도 받고 싶을 땐 해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 또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봐도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제법 있어요, 그죠? 닥터케이가 벌써부터 이야기할 때는 기관 외국인 막 쌍끌이 들어오네요. 막잘 봅시다 해가 막한게 여기부터 시작해가 막 치고받고 치고받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더건이가 주력 종목 중에 하나지. 이거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많이 치고받고 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아마 끊은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 뭐 지우 선수도 막 치고받고 많이 했고. 자, 여기 인근에서는 이제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왜? 추세 꺾이니까. 근데 그 다음날 붕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야기 했는가 하면, 눌림목 주면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날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지 어쩐지 몰라도, 아랫꼬리 달때 짧게 할수 있는 사람은 할수 있었고, 이제 할수 있는 권력에 왔는데 너무 세게 밀렸어.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가격대는 비슷하잖아요. 여기와 여기가 비슷한데, 닥터 K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전 상황을 좀 보자. 이전 상황 너무 세게 밀렸거든. 일단 그러나 돌려내려는 모양이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를 안 깨고, 88,000 안 깨고, 만약에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밀리더라도, 여기 정도는 안 깨고, 87,700원 정도 안 깨고, 반등을 강하게 놓는 게딱 보이고, 여기, 88,000원 정도에서 빨간 거, 양봉 보이면, 일단 접근 가능해 보이고, 입질 매수 보이고, 그 다음 87,000원 깨버리면 그냥 손절. 짧게. 그죠? 그럼 뭐, 1,000원 밖에 더 손절을 합니까? 그 정도로 가볍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89,000원 정도까지의 상황에서 왔다 갔다 좀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 외국인 매수세 잡히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강하게 할수 있다. 전일은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던졌어요. 자, 뭐라고 얘기 말씀드렸습니까? IT가 3, 4일 갔거든요. 이렇게 무작정 안 간다니까요. IT 못 간다 그랬어, 분명히. 근데 삼성전자 붙들어놨네, 그죠? 그건 양호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 내일 정도는 일단 도치 내지는 아래 위 공방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 높다고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그죠?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그거 쓰면 되고, 밑으로 푹 처지면 기다리자. 여기까지 기다리자. 84,000원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해되신 분들, 이번엔 7번 눌러보십시오. 셀제 끊고 셀트리온 더 갔다. 잘했지. 그리고, 닥터K가 시장에 대한 약간도 확신을 가진 게, 바닥 확신을 가진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핵심 구독자이기 때문에 다 들었겠지만, 자, 시장이 터 날라는 모습에서 삼성전자가 띄우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왜 시장을 죽이려면 얘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얘들을 패대기 치야 시장이 빠진다니까요. 왜 시총에 15% 가까이
가지고 있고 차지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매도 프로그램 매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안 좋을 것 같으면 이 밑으로 빠져요. 비차익을 통해서라도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현선물 차이인 차익 거래 때문에라도 빠져요 이게. 근데 이게 딱 머리를 탁 쳐드는 거 보고 닥터케이는 더 확신 가진 겁니다. 여기인 건 아닙니까? 닥터케이가 셀트리온 이야기한 게 여기거든. 여기 몇 시입니까? 2시 10분 정도에 제가 딱 동그라미 치면서 살 수 있다 딱 하니까 기업님이 아마 먼저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 돌렸기 때문에 28만 4천 샀습니다 추가할게요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이후에 여기 3 4고 여기 인근에서 사 했으니까 그래서 벌써 기업님은 지금 분봉 매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디서 사면 된다 정도가 이제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도건도 그때 샀고 자 대북주 9월 문 대통령 방문 전까지 보유한다면 좋은 사람들과 에코 마이스터 좋은 사람들 에코 마이스터 하 좋은 사람들 이거 팬티 만드는 회사 맞습니까? 주병진에서 넘어간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맞죠. 이 사람이 신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래에셋 박현주 팀에 있던 그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선물로 돈 엄청 버는 사람이에요. 200억 주고 산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 회사 인수했어요. 자 얼마에 사셨는데요? 보유한다면 자 샀다면 빨리 지금 언제 샀다 얼마에 샀다 좀 올려주세요. 그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부 전략이 나갈 수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한 가지 꿈을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팀도 지금 채팅방에 있는 팀도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추진 중이고 당장은 아니겠죠. 당장은 아니지만 꿈을 가지고 하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더디고 느릴 뿐이지 미약할 수는 있으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사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와 올랐던 거 다 토해냈네. 일단 월봉상은 3,0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한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자 그럼 뭐 아직까지 답이 안 올라오시는데 그럼 뭐 분석을 해달라는 걸로 알고 그럼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폭을 다 받나버렸어요. 그래서 당장은 별로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기관의 매수세도 전혀 없고요. 외국인 찔끔찔끔 들어온 거 이거는 뭐 별로 3천원짜리 이거 뭐 10만주 들어와봐야 얼마입니까 그죠? 별로 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는 상황이다. 수급이 기관 외국인 들어오는 수급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고 엄청 빠졌어요. 여기서 접근하던 패턴이 현대건설이나 현대로템처럼 급락했을 때 한번 따라가는 종목인데 이것은 시장에서 알아준 종목도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 금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에 20일도 못 넘었어요. 다음에 20일 넘고 난 다음에 위에서 한 튕기고 내려올 때 4,0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은 저는 별로 관심에서 제외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형 우량주를 대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신규 상장주 같은데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세가 꺾여 있다. 그러니까 별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이것도 한 만원 갔다가 다시 눌림목 주는 8,000, 9,000대 다시 그때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똑같은 개념으로 할수 있었겠으나, 신규 상장 주고, 지금 하락 추세로 완전 급격하게 빠졌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쫙 빠졌어요. 접근 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소량 보유 중이다. 그러면, 아주 소량 보유 중이면, 이것은 6,000, 그러니까 지금, 6,690원 있잖아. 이거 깨면 저는, 비중 축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사람들도 240일 지키면 모르겠으나, 240일 깨면 비중 축소한 게 낫지 않겠느냐. 얼마에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여기 20일 뚫는 게 가장 중요하고, 4,400원 가면 조정받을 가능성 높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마이스트도, 자, 여기 깨면, 아까 말씀드렸죠? 6,800원 깨고 내려가면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한 게 나와 보이고, 여기 위에 8,300원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세부 테마주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있는 종목 외에는 제가 컨트롤 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종목 올라올 때까지는 여기 있는 종목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자, 여기 27만 6천원대, 여기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 저항대를 빨리 강하게 돌파하면 좋다. 그래서 갭 상승을 하면 좋겠는데 그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장 초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우리가 보유한 금액하고 별 차이 없으니까 강하게 딱 뚫고 시작한다면 첫 번째 입질 매수 9시에, 긴장하십시오. 9시에 딱 양봉으로 빡 세운다. 그럼 무조건 사야 돼. 일단 하려는 사람은. 다 말고. 입질은 아주 소액입니다. 소액. 그리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 가는 모양 보이면 입질했던 금액만큼 한번더 사주고 적당히 눌러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중 한 서너 번 나눠서 이제 실어주는 겁니다. 그죠? 입질은 서너 번 중에 한 번을 생각했을 때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로 딱 사주고 바로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추가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고 싶은 세 번, 네 번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0일이 중요해요. 60일. 60일이 또아래를 털면서 올라오곤 했으나 스트레이트로 지금 밀렸기 때문에 만약에 퉁하고 깨면 상당히 문제 생긴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셀트리온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이전 상황에는 셀트리온이 3, 4일 오를 때 많이 못 올랐으니까 여기 올라갈 폭이 좀 보인다 했던 것이고, 건축하니까 또 밀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셀트리온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대장으로 하자했습니다. 97,000원 안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것도 셀 삼행제도 해놔야지. 셀트리온 제약은 완전 마지노선까지 왔습니다. 8만 깨면 상당히 문제 있다. 밑으로 이제 열린다. 내일 재빠르게 양봉 빡안 쓰면 진짜 문제 있다 이렇게. 자, 접근 금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셋 중에 하고 싶으면 셀트리온으로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양봉 뜨면 5분의 1 매수해야겠다. 어떤 거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든 간에 양봉 쓰면 해야 돼. SK 하이닉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마. 그렇지? 그렇다면 7번 눌러보세요. 양양. 그리고 GS건설. 잠깐만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수급도 보면 외국인 안 좋아. 헬스케어도. 기관도 겨우 어저께 한번 샀고. 셀트리온 제약. 이것도 별로 안 좋아. 근데 셀트리온 볼까요? 좋네? 셀트리온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셀트. 그렇지. 가격 비슷하니까. 100원 차이 정도 빼, 아니, 100원이란다. 1000원 정도 차이 빼, 안 나. 그러니까, 양봉 딱, 내일 9시에, 방송도 들으면서, 딱 뜨면 무조건 해야 돼. 나는 딴거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진짜 제대로 이것만 먼저 딱 챙겨보고 이야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네. 그래서 대장 해야 됩니다. GS 건설은 결국 여기서 사고팔고 좀 하다가 밀렸을 때, 위험 관리했고 계속 쳐다봤다면 여기 또 들어가면 됐겠죠. 올라갔죠. 안 빠졌어요.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마찬가지고 홀딩 가능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자,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다. 왜 스트레이트로 쫙 빠졌기 때문에 반등 시도 나온 거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접근 금지. 지금 별로예요. 여기 그거 한번 노리고 가는 겁니다. 약간 내려와, 이거.
SK 머트리얼. 이것도 여기 인근에서 잘 먹고 챙겼고, 이제 이거 안 깨야 되는데, 깼죠? 일단은 대기. 일단 대기. 여기 지지할 가능성 좀 있긴 있어도,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여기 좀 내려와, 이제. 카페 24. 여기 수돕하고 올라가면 따라갈 수는 있겠으나, 그건 너무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차라리, 16만 2천까지 좀 눌려줄 때, 왜냐하면 고스닥이 내일 한번 둥 하고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못 버텨요, 이런 거 다. 그때, 16만 2천원 오면 적당하게 양봉 쓰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고스닥이 개인이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쾅 하고 빠지면 같이 빠져요, 일단. 그러니까, 고스닥은 내일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현재 생각이에요. 네이버 뭐 좋다 했는데 안 빠지죠, 그죠? 근데 추격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으로 약간 처질 수도 있고,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는 거 보고, 78,000원이나, 78만원이나, 이 정도 보고, 접근해야 된다. 다 돌려냈잖아, 일단, 그죠? 빠르게 할수 있는 사람은, 여기 돌파하는 양봉 나온 순간 기다렸다, 여기 아래꼬리 달고 딱 올라가는 순간 할 수는 있었는데, 중장기, 할수 있었어요. 그거와 비슷한 게 카카오예요. 비슷한 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짧게 들어가. 먼저 선취매 쪽으로 들어갔어. 한번 들어가고, 뭐두번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방송하는데 더워서 문 열고 마루에 에어컨 때문에 문 열고 하는데 우리 애기가 노래 불러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 자, 이런 걸더 관심 가질 거니까 더 올라와. 삼성전기도 여기 14만원 정도 올때 기다렸다 하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 LG생활건강 타이밍 비슷하게 나왔어. 이제 내일 양봉 딱 쓰면, 내일 양봉 쓰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세일 기간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 만약에 상승 잘하면 괜찮은 거고, 만약 깨지잖아요, 재빠른 손절하든지. 여긴 너무 기다린 건 너무 좀 그렇다.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깨지면 그냥 짧게 던지세요. 그런 경우에 던지고 난 다음에 쭉 아래꼬리 달면서 다시 올라타는 경우 있거든요. 다시 사세요, 그거. 야, 그냥 들고 있으면 되지. 그냥 들고 있었다가 밑으로 빠지면 어떡할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그러한 기법을 적용하는 거는 강한 상승세, 우상향 했을 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신세계, 와, 이걸 한번 들어가고는 싶은데, 너무 스트레이트 빠지니까, 솔직히 좀, 그래요. 와, 얼마 빠졌습니까, 그죠? 요거, 와. 그죠? 외국인은 별로 안 던져. 기관이 제가 차익 실현한 것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인근부터 계속, 여기 인근부터 쭉, 기관 던져요. 그죠? 외국인은 계속 받아주고 있고. 그래서 반등 시도는 양봉 240일 올라탄 양봉 넣으면 해볼 수는 있겠다. 양봉 딱 넣으면, 그래, 적당히 노리고 갈수 있다. 반등 시도 넣었을 때 만약에 테마가 이쪽으로 딱 들어오면 제법 올라갈 구멍은 보여요. 근데 여러 가지 뉴스가 있긴 있습니다만 제법 급락했어, 이거. 그죠? 아미코젠, 우리 자두님 오늘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요새 바쁜 것 같아. 적당히 사서 적당히 먹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나 고스닥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만 볼 것이고, 여러분 고스닥은 될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위험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메디톡스 지우 선수가 막 꼬라보고 있는데, 73만 4천원 정도 오면 모르겠으나, 이게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그냥 관망. 호텔 신라도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중국 관련 애가 별로 안 좋네,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죠? 일단 관심 꺼내 보겠습니다. 일단 신세계하고 겹치니까 둘 중에 딱 보고. 야, 근데 이 전일 너무 많이 빠졌어, 이거. 이건 그래도 히히히히 빠졌는데, 호텔신라는 막팍 깨졌어요. 그러니까 호텔신라는 접근 금지합시다. 일단 별로예요. 현대건설도 접근 금지. 현대건설보다는 GS건설. 올라타고 눌림목 주고 이러면 46,000원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고요. 다른
다른 거 들어갔으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건 일단 뺍니다. 너무 많이 넣어놓을 필요 없어요. U플러스 현대건설도 뺍니다. 많이 넣어놓을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있거든요. 어차피 U플러스도 좋긴 한데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약간 밀려준다면 14,000원대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 밀려도 이거는 13,600원대 다시 매수. 이거는 추세 돌아내기 때문에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해서 만약에 밀리면 적당하게 손절 짧게 해놓고 아니면 적당 수익. 아니면 여기 사서 올라가면 너무 많이 쫓아가지 말고 분봉해서 눌림목 줄때 다시 좀더 추가. 그렇게 한번 해볼 수는 있겠네요. 이거 약간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도 아까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도 올라와. 오리온, 야, 대박 갔던 거 대박 다 밀렸네요. 이거는 뭐 밑으로 내려가 일단. 이거는 내수주기 때문에 겹치게 할 필요 없고. 오뚜기, 야, 오뚜기가 좋은데 일단은. 근데 기관 매수세는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 좀 별로. 오뚜기 어저께 빡 세웠거든요 이거. 옆에 살짝 눌림목 주고 아래꼬리 달때딱 들어갔다가. 여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할수 있으나 띄우면 위에 좀갈수 있거든요. 손절은 여기 잡고 81만 7천 잡고 뭐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추세 깨졌네요. 빼고 한국금융지주 빼고 이거 깨지는 순간 별로예요. 키움증권 있나? 있네. 키움증권도 깨지네. 아, 일단 별로입니다. 이것도 뭐야? 증권주니까 뺍니다. 이거 별로입니다. 삼성전자 굿이네. 일단 올라옵니다. 여기로. 이거 눌림목 주면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산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주고 사지만 바람직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눌림목 주고 이제 돌파했잖아요. 눌림목 확인하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치는 한 여기까지. 첫 번째는 48,000도 있겠지만 49,000 정도까지는 열려있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버스픽 별로네요. 야, 뭐 저점 구간이긴 한데 일단 별로예요. 일단 내려놓자. 이거는 현대차 돌파 시도 노고는 있네요. 그죠? 중장기로 접근할 수는 있어요. 중장기로는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 크게 안날수 있어요. 중장기로 서서 사먹을 수 있는 지역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리온 아까 헹구고 한미약품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빵 치고 눌림목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돌파할 때는 이제 살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DI IT주가 대체적으로 괜찮죠, 그죠? 뉴스에서 본것 같은데 삼성 SDI가 배터리도 지급하는 걸로 제가 얼핏 봤는데 맞나요? 중국에 배터리 공급하는 거 하고 연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따라가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붕 치고 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밀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쫓아가긴 조금 부담스럽다. 차라리 박스권 하단인 21만원 오면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잘 대응할 수 있다면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면 일부 따라갈 수 있어요. 뭐처럼? 이런 것처럼.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되면, 이렇게 되면 따라갔다가 비실비실하고 나면 약간 눌리목 주면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매수했다가 적당한 게 빠져나오는 거,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밑으로 처지면 하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부담돼요. 부담. 너무 위에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하고 관계 있나? 하여튼 얼핏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김여사님 아는 게 제법 있으신 것 같아. 뭐 도움 안 된다 말할 정도가 아닌데요. 보니까 괜히 음살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엔 제가 안 해줄지도 몰라요. 농담이지만 마음 잡았을 때 하는 게 좋을걸요. 알아서 하십시오. 억지로 해가 뭐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뭐 대단한 데도 아니고.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핵심 종목도 체크해봤고요. 이거는 빨리 그냥 돌려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은 본인이 60일선 뚫고 내려갈 때만 잘 대응하면 가능하긴 하나, 이것도 그거니까 뭡니까, 코스닥이니까 별로고요. 밑에 코스닥은 제가 별로 이야기는 안하고 싶어요. 리노공업 괜찮죠? 아직까지 컴투스는 좀 훼손됐어요. 이것도 좀 그렇고, 이거는 뭐 알아서 적적 치고받고 좀 하고 있던 종목들이고, 대체적으로 그만한데 코스닥은 일단 좀 피해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질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뉴스 같은 건 많이 안 봐요. 그냥 타이틀 정도만 봐요. 타이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버리면 뭐 생각에 그 혼란도 오고, 핑계 같은 핑계입니다.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예. 현재 여기 있는 거 말고는 별로 추가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추가해가지고 컨트롤할 시간도 안 되고 여력이 안 돼요. 잠깐 시간 지나면 뭐 방송해야 되고, 또 잠깐 지나면 뭐 하루 훌쩍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 100개 정도만 저는 컨트롤 해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 오늘 또 일요일인데 2시간 가까이 또 방송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주말 시간에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자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영님 계시면, 이상영님 계시면 1번 눌러보세요. 자, 계시네요. 제가 지금 방송 바로 마치고 보내드릴 테니까, 비밀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 바로 하세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호박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다음 초대할게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닥터K는 또 월요일 아침에 보초서러 여러분들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닥터K였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SNS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